자, 지금 그 국토부에서 일기 신도시를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주 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청사진은 제시를 했지만 항상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그 이주 과정에서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걱정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좀 위기감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대로의 임대료에 대한 그 압박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 시장들이 다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겠죠. 근데 일기 신도시가 개발을 하는데, 일기 신도시의 그 개발은 굉장히 대규모 개발이거든요. 어떤 뭐 순환 정비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뭐 4천 세대 뭐 이런 그 소위 뭐 완공되고 나서 대단지라고 불리는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들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뭐 1,000세대가 이주하는 게 아니라 뭐 4,000세대가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대한 그 대책들 뭐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그 일기 신도시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겠죠. 일기 신도시 이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되는데 일기 신도시가 2029년까지 8만 8천 가구 정도가 인허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물량이 되겠죠.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4만 6천 가구가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들 착공하는 과정 안에서 인허가 문제도 문제겠지만 착공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셋집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1월부터 해서 1차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2026년까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약한뭐 10만 가구에 가까운 그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영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재건축을 하고 이주 주택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1년 내에 뭐한 1에서 한 2만여 가구가 동시에 이주하면은 인근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급에 대한 그 급등 이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영구 임대주택에 살던 뭐 주민들 뭐 이런 부분들도 반발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을 그런 뭐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도 비용에 대한 불안 뭐 비용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그런 뭐 상승 재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방안들, 순환정비용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내용들 보면 분당이 4개 단지 한 5,800가구 정도 되고요. 일산이 3개 단지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동 2개 단지가 한 19,000여 가구, 그리고 3번 3개 단지가 3만 4천여 가구, 그리고 평촌 1개 단지가 9천여 가구 정도 되니까 1만 4천 가구 정도가 여기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신규 유휴부지 놀고 있는 땅에다가 개발을 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하고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그 선수촌으로 활용을 했다가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곳이 있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첫 번째 이주
택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활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 보면 영구 임대를 이제 초고층으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고 나서 그 이주단지로 그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임대주택이 재건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밀도가 낮았던 그 영구 임대주택을 고층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물량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개발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들이 여기에 이제 뭐 이주를 하는 그 과정 때문에 반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건축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있던 분들이 그 이주되면서 반발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려가 되겠죠. 그리고 고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개발되는 동안에 그 개발되고 나면 아무래도 고층으로 개발되면 그 비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 임대료 상승,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 고밀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있겠냐, 뭐 이것도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 맞추는 것들도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건축비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왜냐면 건축비에 대한 그 재원들 역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SH 그 보유한 임대주택들 뭐 금액들 보니까 13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추정 시세가 한 56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1가구당 하나씩 그 계산을 하면 한 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겠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 지금 그 취득가액 자체가 한 23조 정도 되고 장부가액으로도 한 19조 5천 정도 되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38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시세가 한 55조 정도 되니까 요런 그 금액들이 만만치 않은데 과연 재원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전세 가격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그 재개발 형태, 그 다음에 이주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개발들이 일어나는 형태가 일어나면서 임대주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좀 이제 그 이런 이슈들이 계속 많을 텐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해외 재개발된 그 사례들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요 보이고 있는 아파트가 싱가포르에서 재개발한 그 피나크렛 덕스톤이라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7개 동으로 해서 1,848가구 정도가 살고 26층하고 50층 뭐 스카이 브릿지로 해서 연결돼서 뭐한 7개 동을 오고 가고 할수 있는 그런 그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HDB 주택개발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노후된 공공주택들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 현재 그 랜드마크 같은 그런 아파트가 됐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주변에 임시되는 거주지로 다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고 원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뭐 나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계획을 하고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너무 이거 좀 개인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한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계획적으로 이런 강력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여전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뭐 NIMBY 현상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품질도 좋고 밀도도 높아서 그 도시의 그 공간, 그런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에 같은 경우도 츠쿠다시마, 도쿄에 뭐 이런 것들도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뭐그 대규모 재개발하면서 고층 아파트하고 뭐 상업 지구로 좀 이제 탈바꿈한 그런 결과들이 나왔죠. 뭐 기존 주민들한테 임대 아파트들을 뭐좀 제공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동일 지역으로 다시 거주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반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게 일본의 개발 그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완공된 이후에는 인프라 같은 경우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인 뭐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창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요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뒤에가 굉장히 빈민가였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대규모 재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시의 주거 지역으로 대표적인 이제 주요 주거 지역으로 변화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요두 배우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기존에 이제 저소득층 거주지였던 곳 요곳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뭐 새로운 그 주거지, 그리고 고소득층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고소득층들이 이곳에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재개발을 통해서 부를 좀 창출을 했던 그런 곳들, 그리고 뭐 사실상 이 과정 안에서는 그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떠나면서 불평등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했던 뭐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주 고소득층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그리고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한 정책이 좀 필요한 그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곳들이 이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이런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이제 개발들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뭐 아치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는 뭐 주거보다는 상업시설하고 이런 것들하고 또 기존의 건물들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건축 이런 것들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서울역들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뭐 문화적인 유산 뭐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면서 뭐 다양한 계층들이 오고 정체성도 확보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주거도 그좀 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어떤 것들을 교훈으로 삼냐면 계획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사회적인 그런 형평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 그런 요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례들은 어찌 보면은 서울에 좀더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 일기 신도시가 신도시화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뭐 개발들 일어나면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면서 뭐 집값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것들 재개발하냐 재건축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거기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외는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라는 것들도 한번 보면은 좀 재밌는 개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뭐 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